안녕하세요, 딩군입니다. 오늘은 루너드 안개를 쓰는 안개마 세팅으로 찾아왔습니다. 먼저 템 세팅부터 보면은 안개마니까 루너드 안개를 사용합니다. 저는 빠른 공속을 선호하기 때문에 메추리에 작을 했어요. 그리고 뚜껑은 기염투구에 15공속 주얼작을 했습니다. 공속 프레임을 맞추려고 공속 주얼작을 했고요. 목걸이는 대군주의 목걸이, 하이로드죠. 그리고 갑옷은 수수께끼, 고딕 수수께끼고요. 텔레포트 버릴 수 없죠. 장갑은 안수, 물리캐릭의 영원한 친구죠. 그리고 반지 한쪽은 칠흑서리, 빈결되지 않음이랑 기타 옵션들이 전부 아마존에게 예쁘고요. 다른 쪽에는 마흡링을 착용했습니다. 마흡이랑 저항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더 좋은 반지가 있으면 착용하면 되겠고요. 벨트는 뱀팡벨, 공속 피읍, 감속 힘, 처치시 마나, 뭐 나쁜 업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공속이 벨트에 10, 장갑에 20, 무기에 20, 뚜껑에 15, 목걸이에 20 해가지고 총 85공속. 메추리를 착용했을 때 공속 75 이상이면 8프레임 멀티샷이 나오거든요. 저는 8프레임 멀티샷을 좋아해서 공속을 맞추려고 이렇게 착용을 했고요. 공속이 지금 85니까 15오버되잖아요. 그래서 벨트를 바꿔도 되는데 지금 제가 듀얼링이 없어서 피읍이 안 돼서 벨트로 피읍을 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듀얼링 좋은 걸 착용해서 피읍, 마읍이 해결이 됐다. 그러면은 벨트에 다른 거 아무거나 껴줘도 됩니다. 근데 관통 벨트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무기에 관통 공격 100%가 붙어있기 때문에 관통 벨트만 아니면 다른 벨트 어떤 거든 착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압은 영혼이랑 소집을 착용했는데 이 소집이 지속 시간이 좀 짧아요. 기본적으로 올스탯이 많이 땡겨지는 세팅이 아니다 보니까 지속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치기가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물리 활화마를 할 때는 그냥 여기다가 마법사의 쐐기검을 껴서 텔레포트 프레임을 높이는 걸더 선호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소집을 한번 써봤고요. 그리고 부적은 횃불이랑 애니참에다가 기타 뭐 맥얼의 피, 맥얼의 힘 이런 내수용 템들이고요. 나머지 저항을 조금 챙겨줬어요. 기본적으로 무기에 저항이 많이 붙어있어가지고 저항이 되게 잘 나와요. 그리고 물리파괴샴을 사용 중인데 이거 없이도 사냥을 해봤는데 있는 게 확실히 편합니다. 그리고 용병은 사신의 종소리, 치료뚜껑, 투지갑옷, 그리고 기도오라를 사용하고 있고요. 용병은 그냥 저주 셔틀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스탯은 힘은 수압템까지 다낄 정도 찍어주면 되고요. 활력은 보통 함성 안 지르고 500 정도, 500에서 600 정도 주는 걸 선호하고요. 좀더 안정성을 원하시면 더 많이 찍어줘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민첩을 줘서 데미지랑 명중률을 올려주고요. 해서 지금 통계는 이 정도 나와요. 피흡, 마흡에, 매찬, 뭐 등등. 이 안개라는 루너드가 옵션에 집중오라랑 관통 100%에 명중률 보너스, 활력, 모든 저항까지 붙어가지고 꽤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뭐 당연히 신뢰 미만 잡이긴 한데 그래도 거쳐가는 용도로 쓸만합니다. 룬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참, 샤엘, 굴, 줄, 아이드면 참이랑 굴, 뭐 솔직히 비싼 거 아니죠? 그래서 신뢰 가기 전에 안개 먼저 맞추고 파밍하는 거꽤 괜찮은 선택이라고 봐요. 그리고 스킬트리 보면은 투창거창은 안 찍었고요. 활과 세뇌에서는 속사 만땅, 그리고 유도화살, 다발사격까지 다 만땅 찍어서 서로서로 시너지를 받고 있고요. 패시브에서는 관통 빼고 전부 다 하나씩 찍어줍니다. 관통은 이미 100%라 찍을 필요 없죠. 그리고 치명타 만땅을 주고 남은 스킬을 지금 간파를 찍어서 명중률을 올리고 있는데 발키리가 좋으면 발키리를 찍어줘도 괜찮아요. 뭘 찍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남는 스킬이거든요. 그럼 이 정도로 세팅 소개 마무리하고 바로 성능 보여드릴게요. 역시 성능 테스트는 카생이죠?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수압해서 텔레포트를 하고 그냥 요런 사냥 중에 텔레포트 할 때는 그냥 수압 안 하고 느리게 텔레포트 합니다.
개인적으로 멀티샷을 좋아해서 멀티샷을 중간중간에 자주 섞어주는 편이고요. 뭐 사냥 방식은 특별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사냥해볼게요. 아이 뭐야, 우버디아 우버디아가 나와있네요. 어쩌다보니까 우버디아도 보여드리게 됐는데 우버디아도 꽤 잘 잡아요. 그죠? 이어서 갑니다. 그냥 다발사격이랑 속사 섞어주면 돼요. 일반적인 아마존의 사냥 방식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서 이렇게 막 달려들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함성 외치고서 피도 800이나 되고요. 되게 물리 화라마존 치고는 안정성이 좋아서 개인적으로 어차피 솔방만 돌 거면 뭐 실내나 이거나 큰 차이 없다고 봐요. 어차피 솔방은 애들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냥 저렴하게 이런 특이한 세팅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 지금 우버디아를 잡았기 때문에 디아블로 나오지 않고요. 아무튼 이 정도 성능을 보여주고요. 안개마 되게 매력적이고 가성비 좋은 세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맨땅으로 물리 화나마로 끝까지 해보겠다 싶으면은 중간에 안개 한번 거쳐가는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개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